티벳 불교 중간학파의 공성자리와 참나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비트겐슈타인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겐슈타인. 분석 철학의 대가. 언어 철학이죠. 일체 존재는 언어잖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세계는. 우리 뇌에서요, 의미의 세계는 언어로 돼 있어요. 언어가 없이 어떻게 의미를 지녀요? 이 언어를 초월하는 게 참나박상입니다. 언어를 초월하는 게 초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초의식의 세계로. 그렇죠? 근데 비트겐슈타인 이런 말을 했어요. 설명을 잘한다는 거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그 사물이나 상황을 내려다보듯이 볼수 있게 해줘야 된다. 동양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같은 말을? 동양에서는? 비트겐슈타인만 멋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동양은 일찍이 뭐라고 해요? 사물을 완전히 내가 장악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설명을 통해서. 그거를 손바닥 위에 물건 놓고 보듯이 한다 그래요. 손바닥 위에 물건을 놓고 보면 굴려가면서 자유자재로 봅니다.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보예요. 자, 내려다보지 못한다는 거 반대는 올려다보는 거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개념에서 개념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은 올려다보게 됩니다. 상상에서 상상을 더하려니까 못 쫓아와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체험과 개념을 합치면 여러분 내려다보입니다. 여러분이 파악이 돼요. 나도 해봤거든요. 나도 한 체험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주면 그냥 쉽게 파악이 됩니다. 모르는 것들도 아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이 마치 알고 있던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설명 잘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걸뭐 멋있게 얘기했더라고요. 내려다 볼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중간파의 공성이라는 건요, 자, 공성의 진리가 있다고 치죠. 공성의 진리. 공성. 무자성. 일체 만물에는 어떤 자성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이 공성의 진리를 알아차리는 의식이 뭘까요? 알아차리는 의식?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정광명이라는 거예요. 정광명 의식. 청정광명 의식이요. 예, 여기는 초의식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의식, 요즘 식으로. 초의식 자리에서 일체 만물이 텅 비어 있다는 공성의 진리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초의식이니까 생각으로 안 봅니다. 직관으로 봐요. 중간학파는 언어를 해체하는 철학이에요. 모든 언어를 다 분석해 가지고 언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서 언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다 부정해버려요. 자, 이걸 컵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컵 자체는 연기가 온이 굴러가다가 이렇게 잠시 이 모습을 한 건데, 이거를 컵이라고 하는 영원한 컵인 것처럼 자성을 지닌 불변의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게 뭔가 고정된 컵인 것 같잖아요. 고정된 컵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얘도 뭐 돌멩인지 뭔지 막 와가지고 여기 담긴 이 물도 뭐 어디서 온 물인지 인연이 돼서 여기 모여서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컵이니 물이니 하고 고정된 언어를 써버리면 일정한 자성, 불변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언어에만 컵이니 물이니 하고 불변의 성질이 담겨 있지, 실상에는 불변의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상을 언어가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실상을 왜곡시킨다. 누구 만나고 와서 사람이요. 친구요. 그럼 친구라는 거는 불변의 친구라는 어떤 자성이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내가 만난 사람을 친구라고 내가 부름으로써 그 존재를 친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럼 친구인데 어떻게 배신을 당하죠? 친구인데 어떻게 소원해지죠? 친구는 영원히 친구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언어를 쓰다 보면요, 우리가 변화하는 현상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변의 요소를 가미합니다. 영원히 그럴 것 같은 그런 성질을 지닌 존재라고 규정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한계를 파헤하고 나면, 자, 화두는 생각을 할수 없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서 의식의 세계에서, 자, 의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초의식으로 우리가 진입하죠?
이게 생각을 멈춰야 되거든요.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화두를, 답을 낼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고, 기도나 염불을 해서 생각을 멈춰서 초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중간판 어떻게 들어가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뭐해? 컵에다 물 따라 마시고 있어. 그럼 컵도 그 언어는 사물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언어고, 컵에다가 물을 붓는다. 그 물은 그러면 영원한 물이야. 막 이렇게 영원한 컵이야. 해가지고 컵에 물을 따라 마실 수도 없게 만드는 거야.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데도 그거를 나는 뭘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컵이란 말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결국은 일체가 실체가 없구나 하고 생각을 멈추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초의식에 진입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중간파도요. 결국 직관의 세계, 초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초의식의 세계에서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일체는 분명히 이 컵에 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컵에 물은 존재하지만 연기하는 무상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우리가 언어화해가지고 고정된 것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살아온 모든 세계는 실상이 아니다, 없다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컵은 분명히 있지만 현상계적으로는 있지만 절대계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컵이라는 언어가 우리 분별심,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컵이라고 부르는 거지, 컵이란 말은 실상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언어다. 언어의 한계를 갖고 있다.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언어를 초월하라. 결국은 뭐예요? 중간파도 뭐예요? 언어를 초월하라. 근데 너무 어렵게 들어가죠. 언어를 다 박살내 버려가지고 어떻게 뭘그 언어를 다 박살내다 보면 뭘 깨닫겠어요? 일체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중간판은 일체 개념조인데 일체가 개념으로 이루어졌는데 개념이 사실상 성립할 수 없대요. 다 왜곡된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게 되죠. 한마디도 할수 없어져요. 본질적으로는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텅 비어 있다는 거를 정광명으로 깨닫는 거예요. 정광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텅 비어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의식일 뿐이에요. 그런 초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참나랑 똑같은데 참나의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이 참나가 파악하는 일체 언어로 된 세계는 본래 자성이 없고 공하다. 이게 진리예요. 그냥 공성은 진리일 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그 뭐가 다르냐? 중간파의 입장과 우리 참나론과 뭐가 다르냐? 홍의학당에서 말한 참나론하고 공성이 그대로 참나라는 겁니다. 이 정광명이 시공 안에서 이 초의식으로서 시공 안의 존재처럼 무상한 존재로 생각하고요. 정광명이 무상한 중에 시공을 초월해서 초의식으로 일체가 텅 비었다는 걸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일체 영원한 건 없어져요. 여기는요. 영원한 공성이 알고 보니 사실은 참나래요. 나의 의식이래요. 이게 정광명이에요. 생멸하는 세계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일 뿐이지 초의식은 그대로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이 자리에 가면 만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거랑 존재하는 건 언어의 세계일 뿐이고 언어의 세계는 언어를 해체하고 보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체도 컵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물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텅 비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그 의식이 정광명이다라는 거랑 이 초의식이 바로 그대로 초의식이 텅 비어 있는 우주 만유의 본체다라는 입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 않죠? 공성이 그대로 정광명이냐, 공성을 알아차리는 의식이 정광명이냐의 차이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정광명은 생멸하는 의식인 거죠. 이 정광명을 영원한 의식이라고 해버리면 똑같아져요, 도로. 그런데 분명히 중간파에서도 이건 초의식이에요. 초의식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참나를 깨닫는데 중간파는 그 정광명의 의식이 영원하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충안이 뭐예요? 달라이라마가 이 정광명의 이 초의식도 생멸은 있지만 영원하다. 생멸은 있지만 변화하는 중에 영원하다.
이쪽은 여기서 말한 초의식은 영원하면서 동시에 불변, 생멸이 없다. 영원 불변이냐? 영원 불멸, 멸하진 않는다 정도. 생멸하면서 멸하지 않는다 느낌이에요. 도움 되세요? 그러니까 중간파도 참나가 있어야 돼요. 참나가 없다면, 초의식이 없다면, 초의식이 참나라면, 초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직관해요? 직관하는 의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무분별 상태에서.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 일체 만물이 자성이 없다는 걸 직관하는 의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초의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초의식이 자꾸 생멸한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생멸한다. 그럼 이상하죠. 생멸한데 시공을 초월해 있대요. 시공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시공을 초월해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파 입장에서 이 말하려면 좀 옹색합니다. 왜? 중간파는 언어를 해체해야 되는데, 영원 불멸의 정광명이 있다고 해버리면요. 영원 불멸의 정광명을 기반으로 한 형이상학이 또 성립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명도 영원하지 않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정광명도 사실 이름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개념인 한에는 다 정광명도 영원하지 않고, 열반도 자성이 없다예요. 중간파는. 그러니까 언어로 된 모든 거를 부셔버리는 방식이에요. 여기 홍의학당에서 참나 체험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참나가 그냥 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공성이 공적이고, 이 참나를 영지라고 해서 공적 영지예요. 공적 영지란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적 영지. 텅 비어있는 알아차린 의식.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가 그냥 그대로 공성의 진리이자 진리가 그대로 의식인 거예요. 공성의 진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성의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공성의 진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게 참나고, 공성의 진리를 알아차리는 게 중간파에서 말하는 정광명입니다. 의식과 진리가 둘이다. 의식과 진리가 하나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아, 이런 얘기하면 어려운데. 의식과 진리가 둘이라면 직관이 일어나겠어요? 최소한 직관하는 순간만큼은 하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파는. 궁색합니다. 궁색해요.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식의 논리는 궁색해요. 이게 하나라고 해버리면요, 이게 참나가 돼버리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강조합니다. 이걸 하나라고 해버리면 참나론이 되어서 힌두교랑 똑같아지니까 하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거죠. 하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생멸한다. 이거 정광명도 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광명도 무상하다. 시공 안에 있는 것들이 무상한데, 정광명은 공성의 진리를 직관하려면 얘는 공성의 진리랑 동급 아니냐? 동급, 동질이 동질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동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광명은 무상하다. 왜? 무상하지 않으면 참나가 돼서 힌두교랑 똑같아지니까. 이게 지금 달라이 라마, 저기 티벳 중간파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됐죠? 더 하면 여러분 힘드시니까. 저 오늘 찍은 거 용수보살과 비트겐슈타인 한번 들어보세요. 기본적인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중간론이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중간론은요, 언어를 해체하는 철학이에요. 어떤 언어도 보세요. 정광명을 우리가 또 정광명을 전제해서 논리를 풀어가 버리면 일체는 정광명의 작용이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어도 다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도 자성이 없다. 어떤 언어도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하학적인 거다 해체해가지고 침묵에 들어가게 해서 일체는 언어요. 언어로 된 세계는 본래 공하고 자성이 없다. 일체 언어로 된 세계는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다는 거를 침묵 속에서 깨닫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참나각성이 목표예요, 그쪽도.
근데 부분적 자명입니다. 중간파는 지극히 부분적 자명으로 참나 각성을 유도해서 참나에 대해서도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게 막아서. 자, 이것만 제가 정해 드릴까요? 중간파의 언어는요, 언어를 해체하려는,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서 언어를 해체해서 일체 언어의 세계가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걸 입증하려는 언어고요. 그 외에 모든 불경들은요, 진리를 표현하려고 언어를 씁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언어를 쓴다면 중간파는 이 언어를 해체, 손가락을 해체함으로써, 아니, 달을 가리키, 잘 가리키기만 하면 훌륭한 손가락인데, 손가락은 달이지, 달이, 손가락에 달이 없지 않냐면 손가락을 난도질해가지고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는 것만 설명해가지고 달이 없다는 걸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해체해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침묵 속에 들어가게 하려는 철학이라면 모든 불경들은 안 그래요. 중간파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중간파를 비판하는, 중간파로 시작해버리면 완전 꼬여버립니다. 불교 못해요. 견성 못합니다. 제대로. 부분적 자명만 강조하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게, 아니, 손가락으로 분명히 달을 가리켜. 자, 봐, 달이 있지? 하니까. 손가락에 달이 어딨냐면서, 영원불멸한 달이 왜 손가락에 있냐면서 손가락을 그냥 작살내가지고, 손가락도 못 들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면의 달을 깨닫겠다는 뭐 이상한 논리죠. 근데 일견 일리가 있는 게, 생각을, 손가락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니까, 침묵에 드니까, 오히려 그 참나각성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죠. 몰라 상태에 만드는 거잖아요, 몰라. 그냥 몰라가 하는 게 좋죠. 그냥 몰라에서 참나 만나고, 손가락을 손가락대로 잘 쓰면 돼요. 손가락이 어떻게 완벽해요? 달이 아닌데, 손가락은 달이 아니에요. 누가 손가락이 달이래요?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볼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이 육바라밀의 진리의 실상, 아공, 복공, 구공의 실상, 참나의 실상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작용이고, 언어는 방편이에요. 근데 언어를 난도질해가지고 언어로 어떤 진실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고 날려버림으로써 언어를 이런 식으로 언어를 초월해서 이런 정광명을 깨닫고 공성의 진리를 깨닫자는 주장은 부분적 자명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신결은 안 그래요. 수신결이나 대승기신론 화엄경은 진리를 담은 언어고 달을 진리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경전을 읽을수록 진리의 달을 더 자명하게 깨닫게 돼요. 하지만 중관론 계통의 경전은 박살내는 거예요. 언어를 박살내가지고 존재하는 건 어떤 것도 없다. 일체는 언어로 존재하는데 언어를 다 박살내므로써 여러분 사고를 정지시키고 그럼으로써 침묵 속에 무분별지 일종의 참나각성으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런 방편으로서는, 특정 방편으로서는 용도가 있을지 몰라도, 온전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는 작용 못합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만법이 본래 텅 비었다는 복공만 깨닫지, 제대로 달을 못 깨닫기가 쉽고, 어떻게 달까지 깨달았더라도, 손가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다고요. 공적영지란 말이 짱이잖아요. 공적영지, 짱. 공적영지 하나면요, 공성과 영지가 하나예요. 텅 비어 있는 공성의 진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중간파는 그런 말을 못하죠. 공성의 진리가 알아차린다는 말을 못해요. 정광명의 의식이 알아차리는 그 진리일 뿐이에요. 공성이라는 거. 진리일 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중간파는 실체를 부정하니까.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해버리면 거기에 근거해서 또 형이상학이 성립해버리니까 언어를 해체하려고 나온 철학이지 언어를 세우려고 나온 철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그 경전을 읽으실수록 힘드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진리 체계도 오히려 흔들린다고요. 해체하는 이론은요, 들으면 힘듭니다. 뭐든지 부정만 하려고 그래요. 네가 쓰는 언어가 사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마. 컵이 있다고? 컵이 어딨어?
연기하는 무상한 변화만 있지 컵이 어딨어? 컵이라고 네가 이름 부르는 순간 너는 왜곡에 빠진다. 그 컵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거야. 얘기했죠? 플라톤 동굴의 우상에서 그림자만 보고 하는 철학이라고. 이 그림자 안에 영원한 게 어딨냐고. 손가락에 달이 어딨냐고 말하는 그 철학입니다. 손가락에 달이 없죠. 중간파 이론은 이거예요. 손가락엔 달이 없다. 마음법은 본래 공하다. 이런 법공이에요. 이런 법공 공부하고 싶으세요? 이런 법공? 일체가 참나작용이라 법공이라고 불러야 진짜 법공이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 조져가지고 언어를 나 한 놈만 팬다. 언어만 패가지고 언어가 공하다는 법공 하나 끌어내는 그 부분적 자명으로 어떻게 견성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요. 제일 언어유희를 싫어한다면서 사실은 제일 언어유희를 하고 있고 언어를 초월하라면서 제일 언어에 집착하는 게 중간파입니다. 중간파 뚝배기 깨기. 중간파는 소피스트들. 좋아요. 통하는 게 있어요. 소피스트랑. 그래서 실제 그 진짜 보살이 나오면 제일 엄단해야 될 존재가 이 언어 유희에 빠진 중간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티벳 불교를 소피스트, 바리세파 다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언어 유희에 빠져 있다, 소피스트. 계율에 집착하고 있다, 바리세파. 저는 티벳 불교를 위해서 바리세파, 소피스트에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이제 티베트인들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20년씩 공부해요, 이런 거를. 이러고 나면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돼가지고 이론을 얘기하려면 중간파 달달달달. 그래서 그럼 참나를 또 모르냐? 알아요. 밀교. 밀교를 통해 참나를 공부해요. 밀교는 참나각성, 현견은 중간파, 인지부조화 상태가 티벳불교입니다. 이런 인지부조화가 티벳불교예요. 인지 부조화 상태예요. 현교, 이론으로 말할 때는 그 중간파식 법공, 밀교로 말할 때는 참나각성을 통한, 정광명각성을 통한 법공, 이 두 개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한 책에, 한 티벳 림포체들 책을 보면 한 책에 두 마리 따로 나가요. 법공을 물어보면 중간파 이론을 얘기하고 있고, 현교를. 또 이 그 정광명을 물어보면 참나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 봐보세요. 림포체들 책.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어요. 현교와 밀교가 따로 놀아요. 이론과 실전이 부조화된 상태로 어거지로 통합되어 있다. 학당은 안 그래요. 중간파는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학당 수행은 체험과 개념의 합일입니다. 체험한 만큼 개념을 세우고 체험한 만큼 개념을 세우면 자명해요. 체험은 태양빛이고 개념은 달빛이에요. 확실한 팩트, 체험이 있고 거기에 개념을 세우면 자명한데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면 달빛에서 달빛으로 가면 점점 희미해져요.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가면 희미해진다고요. 달 보고 손가락 보고 손가락 보고 달 보고 해야 자명하지. 아시겠죠? 체험과 개념, 개념과 체험이 만나야 재밌어요. 저기 가리켰는데 달이 있어요. 달 있지? 달 있네. 달 보고 손가락 보고 맞네. 잘 가리켰네. 손가락도 잘 가리켰고 달도 잘 봤네.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자명해져요. 손가락에서 손가락 갈라니까 손가락은 달이 아니지 않느냐는 막 이제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고 이런 중간파식 논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을 조진들 달이 영향을 받겠냐고요. 달은 달이지. 오히려 달만 못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달을 잘 가리키는 손가락들마저 다 부셔놔가지고 박살내가지고 손가락은 달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달을 정말 달의 여러 모습을 잘 가리킨 다양한 손가락들이 경전이라면 경전을 오히려 읽기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중간파가. 한번 빠져들면 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자명해지셨으면 저는 좋아요. 언어를 잘 쓰면 돼. 언어를 자명하게 쓰면 돼요. 언어는 원래 방편이고 언어는 불완전해요. 언어니 숫자니 하는 모든 거는 불완전해요. 진실의 세계, 실상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불완전해요.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서 표현하는 것만큼 불완전하다고요.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불완전해요. 여러분이 느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불완전하죠. 언어 자체도 불완전하고요. 우린 알고 쓰는 거예요. 우리 누가 언어가 완전하다고 생각해. 언어를 통해 느낌을 받아서 우리 내면에서 실상을 재구성해서 보는 거지. 그 언어는 방편으로 쓰는 거지. 누가 언어를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언어를 써요. 학당 아니었어. 이번 생도 노답이지 않았어. 이번 생에 딱 불교 시작을 중간파로 하고, 막 화두선 닦으면 뭐 완전 멀리 가는 거죠. 이럴 때 몰라 한번 더 때리시는 게 남는 겁니다. 모른다 하세요. 저는 최대한 달을 잘 가리키려고 손가락을 현란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피터팬이 가리키는 데만 보면 그냥 달이 딱딱, 달의 여러 모습이 그냥 실감나게 보인다. 이게 답이죠. 언어를 잘쓸 생각을 해야지. 언어를 때려잡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언어 하나 때려잡아서 언어가 공하다는 거 깨달은 그거 가지고 견성을 논할 순 없다.